저희가 뭐 출발하기 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요.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축구팬 여러분들한테 뭐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어린 선수들은 정말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주 값진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회 특성상 경기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선수들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회복시키는 것들, 아주 짧은 시간에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하고 또 정신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다시 원상태로 올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솔직히 선수들한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였고, 하루 쉬고 또 연장전까지 치르고 또 패배를 하고 그 선수들을 다시 하루 만에 회복시킨다는 것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선수들이 이제 경기 시작하면서 뭐 여지없이 나타났고 뭐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어느 경기보다 제가 마지막 경기가 우리 선수들의 경기한 것 중에 정말 다른 부분, 다른 측면적인 거로 많이 높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플레이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많이 활약해본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정말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팀에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제일 처음에 만족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뭐 선수라는 게 당연히 뭐 출전에 대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저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경기에 뛰게 돼서 기분이 좋았고 제 자신이 좀 뿌듯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골 넣어서 이겼긴 했지만 제가 뭐 경기를 다 이긴 건 아니고요. 형들이 다 같이 잘해줘서 좋은 경기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뭐 정말 형들하고 같이 즐기고 싶어요. 이번 때 들어가지 않았던 골이 마지막 경기 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네, 뭐 일단 선수들이 그 병행 문제라는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문제가 걸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경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반전에 사실 잘 안 돼서, 저희가 안 하려고 안 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은 강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선수들끼리 당황을 했었는데, 뭐 그 후반전 45분이 제 축구 인생에 있어서 제가 이제까지 축구를 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 감동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느꼈고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세 달 동안 준비를 한 9월, 8월 달부터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왜냐면 뭐 제 마음에 처음에 준비를 할 때 금메달이란 목표를 정확하게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금메달이라는 그 강박관념과 스트레스가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오키나와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었고 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준비했던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 이번만큼은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안타깝게 금메달이라는 그 목표는 이루지 못했는데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헤어지기 다들 싫어했어요. 네, 너무 많이 고생을 했고 저희가 가진 좋은 그러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선수들이 하나 된 마음과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아쉽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면 이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요, 뭐 이제까지 느꼈던 그러한 느낌들하고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정우 형이나 주영 형은 제 광훈 형은 정말 제 친형 같았고 또 후배들은 정말로 제 친동생 같았고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무 기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도 정말 진심이었고 진실됐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냐 뭐 감동을 많이 받고 그런 정말로 제가 살면서 제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일을 몇 번이나 더 겪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질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